자갈입니다. 그리고 가만히 햇빛에 붙여주면 이렇게 햇빛에 이걸 살 비추면은 이게 펄이 들어있어요. 펄이라는 게 유리같이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게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화이트 자갈이, 아이고, 올렸네요. 이 화이트 자갈이 저희한테 워낙 유명한 자갈이라서 저희가 처음 가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깃거리가 좀 많습니다. 어떻게 보면 사담일 수도 있는데요. 이 화이트 자갈을 제가 출시하면서 사실 저희가 자갈을 자갈라면 토모코리아라고 이렇게 나올 정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? 그냥 저는 자갈 연구를 참 많이 한것 같아요. 이거 빼고 저희가 가장 유명한 게 레드 자갈하고 강 자갈이지요. 강자갈, 레드자갈은 어디서 구하기가 힘듭니다. 지금 현재는 저희밖에 없고 이 백자갈도 마찬가지예요. 저희가 처음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일부분 또 보편화돼서 좋습니다. 구할 때도 많고. 그리고 자갈을요 쇼핑몰로 처음 저희가 시도를 한 거예요. 10kg? 10kg면 제법 크잖아요. 그래도 10kg에 뭐 화이트 자갈 같은 경우 3,900원인가 뭐 이런데 10kg에 3천 얼마짜리가 존재합니까? 제품이 우리나라 마사사도 그거보다 비쌀 거예요. 이거를 쇼핑몰로 처음으로 제가 도전을 해본 거예요. 납품 도전을 해본 거예요. 처음에는 막 미쳤단 얘기도 들었죠, 진짜로. 어떻게 뭐 쇼핑몰로 자갈을 하냐. 근데 사실은요, 해외에서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계속 존재했던 겁니다. 근데 거기는 파운드로 해서 8kg 이상을 못 해요. 키로수가 좀 정해져 있어요, 그쪽에는.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키로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손쉽게 조금 자갈 지금 자갈 어디 구하려고 해도 구할 데가 없잖아요. 제가 거기에 사실 한국에 와서 컴백한 지한 4, 5년 되는데 한국에 와서 좀 답답했던 것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시작해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. 근데 또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저희한테는 또 복병입니다. 어찌 보면 저희가 개발하고 자재 개발해서 어느 정도 보편화되면 이제 우린 머리가 좋잖아요. 막또 금방 수입을 해옵니다. 똑같은 걸 갖다가 당연히 후발주자는 좀 싸게 팔아야 되겠죠. 그 개발하는 노하우나 개발하는 그 시간이 없었으니까 저희야 뭐 맨땅에 가서 막 개발해 왔지만요. 천연자재 보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, 회원님. 그래서 오늘은 요 백자갈 중에 순백자갈 회원님, 요 자갈은요, 백자갈은 특히 저희 자갈은 그래요. 다른 데 자갈은 이렇게 순백이 아닙니다. 대신에 밖에서도 쓰고 안에서도 일부분 쓸수 있다는 장점이 그러게요. 장점이려나요? 그것도 어차피 탈색이 와요. 이끼가 끼고. 저희 백색은요, 온리 실내용이에요. 요거를 실내에다가 사용하고 싶으면 물이 잘 빠지는 곳이 있잖아요. 배수가 정말 잘 되는 곳은 사용하셔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대부분의 저희 백이 너무 순백에다가 예쁩니다. 하얗기 때문에 돌이 하얗다는 거는 약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실내만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. 실내 위주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.